못 먹는 군대가 무슨 싸움을 하겠습니까? 기본이 안 된 군대가 2021년 이 시기에 이런 먹는 거 갖고 얘기가 나온다는 게 얘기가 된다고 생각하세요? 창피한 거 아닙니까? 장병들이 국가를 헌신하는 분들이면 틀림이 없잖아요. 그런 헌신하는 분들을 이 떡으로 대우하는 나라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장관님. 그 뭐 예. 지금 뭐 언론에서 보도되는 내용에 대해서는 뭐 그동안 많은 질타를 받으셨겠지만 다시 좀 거론을 하겠습니다. 장병 식단 문제입니다. 그 다른 게 아니고 이 장병 식단을 살펴보니까 국방 예산이 52조 원인데 이 중에 한 1조 6천억 원이 장병들 식당비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경직성 경비라서 이걸로 또 올릴 수가 없다. 많이 올리는 게 부담이 된다. 그래서 이걸 갖다 좀 더 올리고자 했는데 기재부에서 굉장히 반대를 해서 하지 못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맞습니까? 네, 그 여러 가지 예결이 논의 과정 중에 그렇다면은 기재부가 반다면은 앞으로도 식단 안 올릴 예정입니까? 이렇게 그냥 식단 주고 말 거예요? 아닙니다. 금년도에 또 노력을 더 하겠습니다. 아니, 노력해서는 안 되고 이걸 싸워서라도 관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다른 비용을 차라리 줄이세요. 못 먹는 군대가 무슨 싸움을 하겠습니까? 기본이 안 된 군대가 이 먹는 거 갖고 지금 이 우리나라 이 저 세계 경제 대국이자 2020년 2021년 이 시기에 이런 먹는 거 갖고 얘기가 나온다는 게 이게 좀 얘기가 된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송구스럽다 이런 얘기 말시고 그죠? 지금 병사들의 숫자가 계속 줄어들고 병사야. 이 병사들의 그 전투 역량을 얼마나 강화하느냐가 사실 국방부 우리 국방 인력 국방력을 갖다가 강화하는데 가장 큰 지금 그 화두로 등장하고 있는데 이 가장 기본적인 게 안 돼가지고 되겠어요? 아니 별로 할 말이 없으실 것 같아요. 그런데 제발 좀 이런 얘기는 다시 안 나오도록 좀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창피한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게 뭐 불가능하냐? 그러면 그렇지도 않아요. 이게 좀 후방부대이긴 하지만 52사 같은 경우에는 영양사 자격을 갖춘 그 경력직 그 관리 군무원을 뽑았더니 식단 만족도가 20%가 증가했다. 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해서 이렇게 했나 봤더니 자율 인원 그 배식비를 갖다가 활용해서 식단의 만족도를 높였다. 이런 그 사례도 있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군 전체적으로 이런 것들이 활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당부 꼭 드리겠습니다. 예, 의원님 말씀 공감하고 자율운영 부식비를 적극 활용해서 만족도 올리고 또 급양관리 군무원을 비롯해서 조리병 또 민간조리원까지 다 그리고 또 확충하겠습니다. 군 체계상 뭐 어쩔 수 없는 불가피성도 있지만 너무 경직돼 있는 분야들이 있어요. 이게 뭐 생일자 대상 케이크 문제인데요. 이 케이크가 왜 이렇게 지연되냐 그럼 물어봤더니 그 지침상 저 지급되는 것에 반드시 쌀이 들어가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쌀 케이크를 만들어줘야 되는데 쌀 케이크를 못 만들어서 했다나 이게 사실이 아니길 바란데 이런 것들은 좀 자율스럽게 이게 저 1인당 15,000원짜리 케이크라고 그러는데 아니 케이크에 쌀이 들어가면 어떻고 밀가루가 들어가면 어때요? 그런 것까지 이게 이런 지침에 의해서 이렇게 된다는 거는 이게 너무 경직돼 있다. 이런 거에 대해서는 좀 이렇게 유연하게 대처하셔라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참 군에 가는 거 어떻게 보면 굉장히 힘든 건데 요새 보면 요즘 보면 대접도 못 받고 자부심도 없고 그런데 아픔이 죄가 되면 되겠어요? 더군다나 이게 과잉 병역 문제 뭐 총장님께서 오늘 뭐 책임을 통감하신다고 그러니까 뭐 더 그렇게 뭐 나가서 얘기하진 않겠지만 아 이건 좀 너무하잖아요. 그죠? 용변을 갖다 제안했다. 근데 이게 군을 갔다 온 사람은 다 딱 느낀다고. 우리 때도 그랬잖아요. 앉혀놓고 화장실을 못 가게 해가지고. 근데 이게 지금 40년이 지난 지금도 이런다는 게 좀 놀랬습니다. 사실 그런 취지는 아니고 예. 육군훈련소가 워낙 많은 인원들이 한꺼번에 아니, 저희 때도 많은 인원이니까 있어서 그렇게 통제가 되죠. 코로나 상황에 이제 방역 수칙을 엄격하게 적용하지 어쨌든 엄격하게 적용했던 어쨌든 이거는 기본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얘기가 나온다는 것 자체는 예 그래서 시정 뭐, 조치를 예 하도록 시정 조치 정도가 아니고 재발이 없어야 됩니다. 그죠? 예.
급식이 극히 부실하다는 그 불만 제공에 대해서 이게 장병들이 국가를 헌신하는 분들이면 틀림이 없잖아요. 예. 근데 그런 헌신하는 분들을 이떡으로 대우하는 나라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표현이 좀 거칠어서 죄송합니다. 제가 말한 건 뭐냐면 북한도 그보다 잘해줘. 일부 간부가 제보한 병사들에 대해 뭐 이렇게 처벌 운운했다고 하는 얘기는 사실이 아닌 거죠? 예, 지금 확인을 해보고 있는데 이게 확인 결과 조금이라도 사실이면 2371번 받게 하세요. 예. 조금이라도 사실이면 이 1%도 안 되는 그런 저 자격 미달자들이 99%의 헌신하는 저 군 간부들을 갖다 욕먹이는 겁니다. 정말 이 문제는 저 이거 사실 아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조금이라도 사실이면은 이건 일벌 100개야 됩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저 결과 보고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치겠습니다. 예, 99년 이후에 99년도에 저 그 군 가산죄 문제가 소위 위헌 결정이 났어요, 그죠? 네, 장관님. 예. 네, 그런데 그 이후에 그렇다면은 군에 대해서 군 복무로 헌신하신 분들에 대해서 군 가산죄가 아니더라도 어떤 걸로 그러면은 이분들에 대해서 예우를 해드리고 이 보상을 해줘야 되겠다는 거에 대해서 진전된 게 있습니까? 지금 아까 그 어떤 법률이 나왔지만 법률들이 꾸준하게 발의가 됐지만 어쨌든 결론적으로는 거의 그 보상 차원에 또는 예우 차원의 이들은 거의 전무하다고 생각이 돼요.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그 이런 얘기만 나오면 물론 군에 대한 얘기, 군에 대해 지원해야 된다, 보상해야 된다는 얘기만 이런 엉뚱한 대로 끌고 간다고 말 마치겠습니다. 네, 마무리 하시죠. 그 끌고 가는데 그 중에 하나가 징병제 폐지 뭐 이런 얘기들도 합니다. 그런데 모병제 이런 거에 대해서 군에서 확실한 그런 어떤 연구 결과가 있으면 저희한테 제시해 주시고 그런 거에 대해서 군에서 목소리를 좀 냈으면 좋겠습니다. 이 모병제를 연구를 갖다 해보셨을 것 같은데 최소 인원을 30만에서 50만으로 잡고 있죠. 병사 유지를. 네. 딴 말로 할 것 없이 그러면 우리가 30만에서 50만으로 잡으면 북한이 거기서 30만으로 하니까 30만만 우리 내려보낼게 우리 내려보냅니까? 그런 군은 없어요, 그죠? 군을 30만으로 운영하든지 3만으로 운영하든지 300만으로 운영하든지 북한을 막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른 예산과 거기에 따라서 그 국민들이 감당할 수 있는 세금을 감당할 수 있겠냐고 거기에 대한 동의를 구해야 되는 것이 모병제 출발입니다. 그죠? 예. 예산이 감당하면 안 된다는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군에서 국방부 차원에서 연구한 결과들을 제시해 주시고 그런 거에 대해서 이렇게 공개할 수 있는 것들은 공개해서 공감대를 형성해 주시는 겁니다.